가마도 없이 혼자 외유를 나갔다 들었소. 옹주의 신분으로 그게 무슨 짓이오? 정말 외유를 나갔다면 누구라도 사람을 만났겠지. 누구를 만났소? 내 사람을 보내 알아볼 테니. 그것이 어디에 가셨소? 하다못해 지나가는 안악이라도 만났을 것 아니오? 그것이 제가 같이 있었습니다. 제가 옹주자각께 술동무를 청했습니다. 함께 북한산 송낙정으로 외유를 나갔는데 술이 좀 과해 속이 안 좋아졌지 뭡니까. 하여 제가 먼저 왔습니다. 옹주께서는 걸어오신다 했고요. 걸어와? 그저 방가의 여인도 아니네. 왕실의 옹주가 그 먼 거리를? 옹주가 시골 강화 출신 아닙니까? 참으로 촌스럽게도 걷는 걸 좋아하더이다. 내가 그따위 말을 믿을성 싶소? 왜요? 하찮은 첩의 말은 못 믿어오십니까? 아버님께 고해드릴까요? 아버님은 절 조강지처처럼 대해주시는데 그 양아드님은 그런 아버님의 안사람을 너무 업수히 여긴다고요. 됐소. 그만하시오. 앞으로 몸가짐을 조심해야 할 것이오, 옹주. 왜 이러는 거야? 투자하는 거지요. 뭐? 조만간 청할 테니 빚을 갚으러 오시오.